2학년 거 가지고 중간고사 형성평가 만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올라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주소 14570. 여기서 이제 2학년 거를 중위 전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폴더로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참여를 요청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두분 더. 그러면 중3 동아에도 혹시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가서 여긴 없고 그다음에 중1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없네요. 자, 그러면 중1, 중2, 중2 동아윤 여기 다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쭉 저뿐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러니까 보겠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요과죠? 요과 요거. 5가 본 단어 보자. 90쪽. 그죠? 5과. 순서가 이게 이름별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름별로 정리가 돼야, 있습니다. 여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 네, 그러면, 알파벳은 동 중이 중삼 중예뭐 하나만 예를 들어도 뭐 아실 수 있으니까 5가 89쪽 88쪽 문장 네, 문장을 여기 새 창으로 링크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 홈이죠? 이 퀴즈의 홈인데 이 중에서 테스트 이걸 누릅니다.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짝맞추기 5개, 객관식 4개, 단답형 문제 4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옵션에서 주관식은 뺐습니다. 주관식을 넣으면 너무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13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방법 이건 짝맞추기입니다.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거리에서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여기 A죠? 이거 뭐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써도 되죠.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있다죠? 이거 복사해서 이게 뭐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머리가 고장했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예, 하고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복사가 안 됐나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하나 복사해서. 당신은 수모아요, 수모비. 예, 요거 수모비라면 당신은 다양한 안전 관련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 If you are 수모비, you have various safety problems. 간단하다. Simple.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씁시다. Smart with your smartphone. 하지만 스마트폰을 현명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지만 unwise or too much use.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맞죠? 당신은 또한 교통사고를 You may get car accident.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문비. So we, 이건 틀렸네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 why we, 이거 또 다를 따르죠. 됐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찜. 네. 볼까요? 네. 정답 맞췄고. 네, 맞았습니다. 네, 모두 다, 틀림이 틀림. 틀림이 틀림. 그래서
여기 점수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점수 100점 나온 거 요걸 이제 프린트 스크린 해서 화면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내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퀴즐렛 퀴즈로 형성평가 만드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